슈가 오빠 잤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연락해볼까? 슈가 형 아직 안 잘 텐데. 슈가 형은 안 자지. 이 시간에. 형,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요, 형. 나랑 도겸이 지금 브이라이브 중인데 잠깐 출연할래? 지금? 그냥 목소리만. 목소리만? 응. 오케이. 오케이. 슈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텐션 좋아요. 바로 방송 모드가 이게 장착이 돼 있네요, 슈아 씨. 프로잖아요, 프로. 프로. 네. 슈아 씨,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 숙소입니다. 네. 뭐 하시고 계셨어요? 지금 누워 있다가 그 번호이가 전화해서 일어났습니다. 전화해서 일어났나요? 일어났는데 텐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저는 일어날 때부터 텐션이 타고났습니다, 저는. 타고났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키즈의 아이돌에서 좀 대활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멤버들이 도와줘서. 네. 그쵸.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당신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다 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조경 씨. 예, 예. 화나셨나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시라. 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슈아 씨가 더 공격적이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원래 말투가 이래요. 원래 말투. 원래 좀 젠틀맨으로 좀 알고 있는데 원래 좀 이렇게 좀 날카롭나요? 친하면 친할수록 약간 좀 사랑, 애정의 표현이죠, 이게. 애정의 표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네. 그럼 가세요. 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캐럿분들이 네.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럼 가짜냐요? 또 공격적이네. 얘 왜 이래? 야, 잠시만. 자, 우리 캐럿분들한테 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럿들. 세븐틴의 조슈아입니다. 캐럿들 또 이제 활동 끝나고 또 이제 활동 때도 이제 우리 캐럿들이 정말 많이 응원을 해줬는데 네. 이제 뭐 무대할 때는 이제 앞에서 캐럿분들이 이제 못 계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네. 우리 캐럿분들이 많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슈아 형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캐럿분들을 위해서 랩 한 네.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랩이요? 네. 갑자기 랩이요? 네,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네, 작사. 네. 비트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번호 주제는 뭐예요, 주제? 주제요? 주제요? 네. 주제를 댓글로 보내주시면 지금 슈아 형이 지금 바로 이제 프리스타일 랩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주제로 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갑자기 랩, 크크크크. 네, 그렇죠. 이게 세븐틴이죠. 드랍 더 비트, 이 밤에, 그렇죠. 랩이죠. 자, 버거. 자, 오늘 버거 씨가 햄버거를 햄버거. 먹었어요. 자, 버거로 자, 프리스타일 랩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드랍 더 비트. 난 햄버거가 먹고 싶어.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햄버거만 먹고 싶어. 햄버거에다 프랜차이즈 on the side. 거기에다가 콜라를 쭉쭉 마셔. 그러면 느끼함이 사라져요. 좋습니다. 슈아 씨 햄버거만 드시고 싶으시군요. 그렇죠. 햄버거 사실 제가 배달 어플로 햄버거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햄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자고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진짜 햄버거 먹었어요? 다 버렸어요. 먹고 싶어서 찾고 있다가 잠들었대요. 먹고 싶어서 찾다가. 찾고 있다가 제가 원래 이 배달 어플을 보면 굉장히 선택이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네. 한 진짜 거의 30분 동안 구매하다가 네. 아니야 지금 시간에 먹으면 살찌겠다
그래가지고 안 먹었죠. 아, 슈아 씨가 또 요즘 또 다이어트를 또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엄청 열심히 네.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조금 줄여보는 중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가 뭐죠? 이 말이 되나요, 브랜드? 대충 그냥 어떤 본인이 네. 판단을 잘 해서 그 뭐 땡모모 이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네. 땡모 인앤박 인앤박 좋죠. 속과 박 네. 속과 박 햄버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LA에 가면 또 항상 먹는 그 인앤박 햄버거잖아요. 또 그렇죠. 인앤박 그것도 맛있어요. 그거 진짜 네. 좋아하는 건데 어떤 거죠? 엄마의 손길. 엄마의 손길?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손길. 굉장히 정성이 가득 네, 들어간 햄버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캐럿분들이 지금 엄마 손 햄버거. 햄버거를 얘기하니까 지금 배가 고픈가 봐요. 배가 고파요? 네, 지금.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네.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시간에 먹으면 참아보세요. 자, 이 캐럿들이 야식을 안 먹을 수 있게 슈아 형의 노래 프리스타일 들어보겠습니다. 아, 노래 프리스타일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 드려요? 비트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 좀 발라드 비트로. 네. 알았어요. 네. 다이어트. 조슈아 씨. 아니, 항상 프리스타일 하시면 반복을 많이 하시네요. 아까도 햄버거를 한 세네 번을 말하시고 다이어트 지금 세 번 말하시고 이거 뭔데 날 판단하냐고. 판단. 조양이 약간 My style, boy. 조양이 약간 그 훅쟁이 좀 그냥 그 훅쟁이구나. 예. 네, 훅쟁이. 길 때려 박아야죠. 네네네네네. 좋습니다. 네. 슈아 씨. 네. 지금 이제 자다 일어났는데 다시 잘 거예요? 아, 지금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못 받은 거야. 자고 있어. 형 진짜 자다 일어나서 고맙다. 랩해주고 노래해주고. 자다 일어나서 지금. 야,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지금 40만 명의 캐럿 분들이 형이 자다 일어난 랩과 노래를 들었어. 왠지 약간 좀 정신없게 받는다는 감이 있었어. 자다 일어났는데. 전혀 자다 일어난 것 같지 않은 텐션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아 다행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캐럿들만 재밌었다면. 아주 그냥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슈아 씨 이제 시간이 당신이 너무 많이 뺏어 먹은 것 같아서 이제 끊을게요. 당신이 시켰잖아. 뭔 소리야 그게? 아 이제 끊을게요. 이제 얼른 주무세요. 네네. 진짜 끊어요? 네. 아 진짜 끊죠. 가자 끊나요? 아 혹시 아쉬우세요? 아쉬우면 뭐 하고 싶은 거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캐럿들에게 한마디. 네네, 하시죠. 네. 캐럿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다치지. 네, 조슈아 씨였습니다. 이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겨버렸네요. 아쉽습니다. 네. 전화 다시 오는데. 전화가. 네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뭐하냐? 아니 이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 상태가 뭐가 안 좋아? 아니 여보세요? 네, 아쉽습니다. 네. 끈기다. 끈기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혼난다. 여보세요? 알아서 끊어주셨습니다. 네, 슈아 씨 이렇게 안녕히 가시고요.